다시 GitHub의 사이트로 돌아와서 제가 만든 마이 사이트, 그렇죠? 우리가 곰지도 만들었던 거죠?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커밋트가 한번 있고 브랜치가 하나 있고 릴리즈는 없고, 그죠? 컨트리뷰터가 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죠. 지금 제가 만들었으니까 컨트리뷰터 만드는 사람, 여기 작업에 현재 공동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두 혼자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똑같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제가 하는 대로 만드셔야 돼요. 따라서. 자, 그렇고, 이제 브랜치라는 말도 있고, 커밋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HTM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여기 먼저 파일을 열고, 보면은,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연필 모양 되죠. 그죠? 네, edit this file 해서 웹에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적느냐 하니까 P 그래서 P입니다. 패러그래프고 자동 완성은 안 돼요. 웹에서 작업할 때는 조금 더디게 하나씩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This paragraph is written 쓰였습니다. 어디 쓰였느냐 하니까 at GitHub. GitHub 웹사이트에서 적힌 거예요. 패러그래프가. 그다음에 마침표를 적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commi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했죠, 그죠? modify. modify the index.html 문서를 수정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at GitHub site. GitHub 사이트에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적어줘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여기다 또 저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commit chang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죠. 이렇게 해서 commit change. 그죠? 위에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 일단 위에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고 commit change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보니까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다 더 작성되었는데 이건 어디서 했는지 잘 보세요. 이것은 지금 GitHub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지금 작업한 겁니다. 주소 그대로 나와있죠. GitHub 그리고 제주로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데서 작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블로그란 말도 있고 마스터란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어쨌거나 웹에서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컴퓨터에 데스크탑에 이걸 보자는 거죠. 보니까 지금 보니까 히스토리 체인지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에서 뭔가 조금 새로운 것이 나타날 거예요. 어쨌거나 패치 오리진 버튼을 클릭을 하면 뭐가 뜨나요? 보니까 1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고 있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화살표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화살표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려오는 화살표예요. 그리고 풀 오리진 돼 있어요. 그죠? 아까 하고 다르죠? 아까는 푸시였고 그리고 지금은 풀이에요. 푸시는 정확히 말하면 퍼블리시였죠. 퍼블리시 리파지토리였는데 그죠? 그것이 이번에는 풀 오리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리파지토리는 아하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구나. 그리고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웹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래서 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just now 방금 패치했다 이 말이 되어있잖아요. 그 인덱스 HTML 열어보면은 어디 갔나요? 얘가 안 보이네요. 여기 있군요. 보니까 저 17분 전에 제가 했던 작업했던 것이 히스토리고 2분 전에 작업했던 결과를 방금 제가 받아본 거예요. 현재 지금은 제 데스크탑, 제 컴퓨터입니다. 웹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는 게 있느냐 하니까 보니까 this
paragraph is written at GitHub website라고 해서 뭔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탕 화면에 제가 GitHub에서 적었던 글이 딱 나타나 있네요. 세상에나. 그죠? 인터넷에 적은 글인데 이게 제 데스크탑 프로그램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언제 했는지 3분 지났다. 처음에 한 거는 18분 지났다. 이거는 3분 지났다. 18분 전에 했던 인덱스 HTML에 요것만 적혀 있죠. 근데 3분 전에 했던 것은 하나 패러그래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자, 웹에 작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마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커밋도 어떻게 돼 있죠? 이제 2번이 됐어요. 2번이 됐어요. 그죠? 조금 처음에는 한 번이었는데, 방금 웹에서 작업을 해서 제가 뭔가 한 단락을 추가하고 나니까 커밋이 이제 두 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커밋의 의미가 뭔지 약간 감이 오죠? 내가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마다 수정해서 커밋 버튼을 누르면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 인덱스 HTML 해서 또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똑같이 This is 나 이번에는 second This second 위에 거는 첫 번째 거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또다시 commit change 하니까 또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my site 들어보면은 또 바뀌어 있죠. 인덱스 HTML 내용이 바뀌었겠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데스크탑에 GitHub를 열어보면은 또 패치 오리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좀 전 같이 또 하나 또 다운받으라 하는 것이 표시가 나죠. 그죠?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위에서 또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보니까 just now 방금 제가 추가했던 내용이 수정했던 내용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바탕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조금 당겨서 볼게요. 보시면은 이 패러그래프 두 개가 새로이 만들어진 거고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는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이 패러그래프를 수정해서 이 패러그래프로 만든 거죠. 여기다 퍼스트라고 하는 글자 만든 거잖아요. 위에다가. 그죠? 그런데 GitHub에서는 아예 이 패러그래프가 없어졌고 새로 이러한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졌다 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하 내가 언제 그러니까 a minute ago 1분 전에 이 파일에서 인덱스 html이라는 파일에서 이 패러그래프를 이걸로 대신하고 두 번째 글로 대신하고 첫 번째 글을 두 번째 글로 대신하고 또 이 녀석은 새로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든 것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빨간색은 바탕색 바탕 표현은 사라진 것 그러니까 예전 모형 이전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했는지를 히스토리 역사죠. 그죠? 역사 히스토리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패치 오리진을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눌러보는데 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왜냐? 제가 여기서 바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뭔가 또 바꾸면은 또다시 똑같은 것이 반복되겠죠. 어쨌거나 커밋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 번으로 증가되어 있는 거죠. 방금 한 번 더 했으니까.